백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주는 많이 먹던 술이기 때문에 무한도 19가지 레시피가 나와 있고요. 그 관련돼서 역주 방문 하나, 역주 방문 둘, 역주 방문 셋, 주찬 넷, 주찬 다섯, 규합총서, 음식팀이방, 수운잡방, 도수운잡방, 살림경제, 박회통곡, 음주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주방문, 도주방문, 주방문, 주방문초, 규합총서, 임원심조치 보양지 이렇게 해서 19개의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백화주 역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7일이 지나면 소식이 있다. 역주방문 1에 나온 내용이고요. 역주방문 2에 나온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파루제 석임이 또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1차, 덧술 2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역주 방문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간단하죠. 주찬입니다. 문헌 주찬의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여기서는 보시면 백화춘이라고도 하네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찬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2말 5대를 더 빛깔과 맛의 아름다움을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네, 규합총서. 빙어각 이씨 1815년경. 고문으로 작성한 원문입니다. 네, 이것도 화면이 큰 것, 태블릿이든 모니터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1920, 1080으로 해서 퀄리티가 좋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도 좀큰 거로 보면 볼수 있지만 눈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모니터든 좀큰 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중에 여기 뒷부분은 팁 설명들이 있습니다. LCD정지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고문 원문입니다. 백미 두 말에서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과 덧술 이렇게 해서 20일 이상 지나면 사용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수은잡방 김이후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세 마리를 여러 번 씻어서 곱게 가루를 낸다. 그래서 술이 익으면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수은잡방 두 번째 레시피는 원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릇은 반드시 끓는 물로 씻어서 사용하고 생수로 씻어서는 안 된다. 다른 날에 개봉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팁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팁에는 꽃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좋지 않다. 꽃에 술밥과 누룩을 섞고 밑술에 넣어 익힌다 해서 꽃술이네요. 밖에 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온갖 풀과 꽃을 삶아 즙을 내서 술을 담근다. 마시면 각종 병을 치료하고 장생할 수 있다. 여름철 온갖 꽃을 따는데 그늘에 말리기가 어려워 매핏에 말려도 된다. 술을 담그려면 술 한 마리에 꽃 반근 혹은 세네냥을 사용한다. 꽃이 너무 많으면 술 맛이 안 좋다. 꽃을 밥과 누룩에 잘 섞어 이미 담근 술에 넣어 숙성되어 마신다. 사람 몸에 아주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온갖 풀과 꽃을 삶아 즙을 내서 술을 담근다. 2. 여름에 온갖 꽃을 따는데 그늘에 말리거나 햇빛에 말린다. 3. 쌀을 불려 쪄서 밥을 하여 꽃과 누룩에 섞어 이미 담근 술에 넣어 숙성한다. 꽃이 너무 많으면 술 맛이 안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고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제 보면은 뭐 술을 만드는 방식으로 꽃 세 대씩을 넣는 것이니 찹쌀 세 마는 한재가 된다. 먹으면 폐부가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하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얼굴이 좋아서 장수할 수 있으며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은 자식을 낳는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꽃, 청양꽃, 산수잎꽃이 으뜸이니 많이 술로 담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조성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53페이지 백화점 백화양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고문입니다. 원문 번역문입니다. 100가지 병이 다 낫고 오래 산다고 한다. 대단한 백화점인데요. 조리법. 꽃을 밥에 버무린다. 쌀 한 마리에 꽃 1분의 1근 가량 혹은 3분의 3, 3에서 4 양이면 된다. 이 누룩을 천 밑에 넣어 익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 위상 1923년 백화주 6말 비집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미 2말 백시하야 밤자에 가로쳐허 물서마를 가장 끓여 담가여 짜거든 가로누룩 서대 진가루 서대 쳐 넣었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윗술이 있고요. 덧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 두 번째. 여기서는 12말이고요. 술 10말을 빚으려면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식으면 밀가루 한 대 누룩 한 대 섞는데 100번 중에 한 번도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있고요. 술 10마를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주방문 세 번째. 이거는 3마를 빚을 때 방법입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서 3마를 만들고요. 7일 후에 쓰고 물을 한 대씩 덜면 맛 좋은 술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방문초 문헌의 미상이고요. 저자 미상이고 1700년대입니다. 백화주법에서 이렇게 원문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백과주는 수시로 만들어 먹는 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과 덧술, 1번부터 4번, 1번부터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합총서 술방문 빙어가 이시 19세기 초고요. 네, 원문이 상세하게 고문으로 나와 있죠. 겨울에 매화 동백으로부터 익년 추구까지 해가지고 설명이 상세하게 해서 더 좋으니라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겨울에 매화 동백에서 더 좋다. 이것도 글자가 많기 때문에 화면이 큰 태블릿 모니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밑술, 빗기가 있고요. 덧술 1차, 덧술 2차 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팁이 있습니다. 국화꽃잎
맛은 개미가 뜬 것과 마찬가지로 뜨고 향기와 맛이 다른 술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원기를 보호하고 효과가 특별하다. 술빚 때 흑은 구기자 뿌리와 소나무 마디를 진하게 달인 물을 사용하면 더욱 유익하다. 술빚은 물은 각별히 가려서 강 한가운데 물이나 돌 틈에 괴는 물을 길어서 쓴다. 소나무 새순을 말렸다가 긁어 데쳐서 밑에 넣고 후추를 굵게 갈아서 주머니에 넣어 가운데 넣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상세한 팁들도 나와 있습니다. 봉지, 항아리, 짚불, 주머니가 필요하겠습니다. 임원심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해서 100가지 풀과 꽃은 100가지 병을 치료하고 장생하여 신선이 되게 한다고 했다 해서 뭐 증보살림용제 이야기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람이 이롭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요. 1. 100가지 종류 풀과 꽃을 취한다. 2. 음지에서 말려 삶아 즙으로 술을 빚는다. 방법 2. 1. 100가지 꽃을 따서 음지에서 말린다. 여름철에는 음지에서 말리기 힘들면 볕에 말려도 된다. 쌀 한 마리에 꽃 반근 또는 세는 양으로 술을 빚는다. 2. 꽃을 취해 밥과 누룩을 잘 버무려 술단지에 넣고 익기를 기다린다. 꽃이 많으면 맛이 좋지 않다. 그래서 공통사항은 꽃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좋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